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진짜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27강입니다. 자, 1부터 26, 즉 전체예요. 거의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이제 특수 부분만 빼놓고 문장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연습해보도록 합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뭐뭐 하는 것은이죠. 만나는 것은 그 매력적인 배우를 on the street 거리에서 is difficult 어렵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네요.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그러면 해석 방법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 자, 만나기 위하여 그 매력적인 배우를 관계대명사 나왔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죠. 자, 주어 동사입니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나오는 Koreans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네. 됐죠? 자, either A or B입니다.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너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는 has to be. 자, be 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있다. 어디 어디 있다. 있어야만 한다. 거리 위에. 다시요. 만나기 위하여 그 매력적인 배우를 한국인이 사랑하는 너 또는 그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리 위에. 자, ing로 시작했습니다.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없죠. 콤마가 없죠. 콤마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것은 학교를 전철을 타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네. 이렇게. 자,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한번 더. 자, 가는 것은 학교를 전철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직독직해. 문장이 길어지고 익숙지 않죠? 자, 문장 구조 단어 이렇게 끊어봐. 이렇게 끊고, 끊고, 끊고. 이런 식으로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1, 2개월 안에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됐죠? 4번 갑니다. 나의 아빠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랬죠? 나의 아빠는 살고 있는 서울에. 자, head 나왔다. head 뒤에 사람 나왔다. have, get, l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죠. 시켰습니다. 나의 아빠가 일하도록. 늙은이가. 지각사역동사.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일하도록 공장에서. 자, 이 문장도 한번 끊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끊고요. 됐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원한다 되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 남자 공부하고 있는 여를 원한다 되는 것을 경찰관이. 근데 neither는 부정하네. 원하지 않는다. 경찰관이 얘기를 또는 의사가 되기를 해. 집에 재산이 많은가 보네 이놈. 자, 6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수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하죠. 자, 감정을 나타내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회사라고 해석하죠. 그 가수 입고 있는 멋진 모자를 슬프다. 들어서 그 소식을. 7번 갑니다. 일형투 it 형투 제발 일형투 it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끊어야겠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나는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으면 네 손목을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어렵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우리가 돕는 것은 더 플러스 형사 뭐뭐하는 사람들 더 플러스 형사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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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고 있는 명사 대 ing 뭐뭐하고 있는 illness 그 병으로부터 다시 어렵다. 우리가 돕는 것은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고 있는 병으로부터. 8번으로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죠. 콤마가 나왔다. 콤마 콤마 콤마가 나왔다. 투부정사 콤마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기 위하여 ing 콤마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서 pp 콤마 아 이거 안 배웠다. 자, 콤마 ing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우리는 가야만 한다. 시사학원에 끊고 관계대명사죠. 가르치는 영어를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끊고 매우 유용한. 자, 관계대명사는 니은으로 끝나잖아. 유용한 가르치는 시사 아카데미요. 됐죠? 9번 갑니다. 자, ing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ing 뭐가 나왔다? 콤마 콤마 콤마. 수집하는 것은 많은 동전을 피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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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만들어진 한국에서. 됐죠? 그 관광객은 끊고 왜? 명사 뒤에 ing 뭔가 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 투어, 여행을 되었다. Both A and B. 부유하고 행복하게.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고. 소민아나? 소민아인가 보네요. 자, 9번에서 다시 해보랍니다.
수집해서 많은 동전을 만들어진 한국에서 그 관광객은 사랑하는 여행을 되었습니다. 부자가 그리고 행복하대. 10번. 쿠즈. 조동사 우즈 쿠즈. 그 다음에 퀘션 마크. 과거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니다.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아, 중요하죠, 이거. 을를, 을를. 왜? 뒤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누구를 네가 기다리고 있는지? 했더 전치사에서 끊고 끊고 정거장 에서. 여러분이 하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더라도 이 PT 봉선생 기초금독회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한 번씩 내가 알더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다 쓸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하다가도, 오늘 알더라도 내일이면 모른다니까, 한달 뒤면 모른다니까, 꾸준한 반복이 최고의 영어 향상을 실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출발합니다. 투명자로 시작했네. 투명이 뭐뭐 되는 것은,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은 인코리아 한국에서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투명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다? 아, 코마가 없네. 자, 투비 되는 것은, 아, 이 문장하고 딱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삽입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삽입이 됐잖아. 이렇게 삽입이 됐죠. 파란 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야? 많은 노력과 시간이. 어떤 요리사입니까? 니은으로 인기가 있는 어린 애새끼들한테.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3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끊고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죠? 이렇게. 자, 탐은 해시태그 도와야만 합니다. 그의 엄마 가, 엄마 가 요리하는 것을 그 집에서.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다. 해석하는 방법, 만마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굿! 훌륭한 요리사가 끊고 끊고 존경되어 진. PP 뒤에, 동사 뒤에 바이가 나오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4번. 놀이공원은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나왔죠? 놀기에, 놀수 있는. 누가 그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인기 있는 장소이다. 자,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Amusement Park, 놀이공원. 자, 이 문장에다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놀이공원, 어떤 놀이공원 지어진 언제? 1972년에 인기 있는 장소다. 애스키들이 놀게. 6번 갑니다. The battle result. 그 결과는 가로칩니다. 관계대명사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나쁜 결과는 내가 받았던 어제. 만들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을 투비, 비 빼야 되겠는데. 비 빼는 게더 좋겠네요. 이렇게. 자, 6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 나쁜 결과는 내가 받았던 어제. 만들 필요가 없다. 없었다. 많은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자, 갑니다. 주어네요. I think.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대시 생각된 형태다 그랬죠. 주동. 대시 생각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 남자들이 P2. 오랜만에 P2 나왔네.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 남자들이 느낄 거라고 그 개가 만지는 것을, 그들의 손을. 자, 8번도 대절 연습이네요. 대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문장이 7번하고 8번하고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만 삽입을 해놨을 뿐입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죠? 자,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이 느낄 것이라고 그 개가 만지는 것을. 어떤 남자들 행복하게 보이는. 9번 갑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 남자가 머물기를. In the cave. 동굴에 for a while. 잠시 동안. 10번으로 내려왔네요. 자, 그 교수는 관계대명사 가로치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비운으로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교수들 사랑하는 산을 서 있습니다. 호수 옆에, 바이, 호수 옆에, 콤마인지, 콤마인지, 뭐뭐하면서 보면서 그들은 뭐요? 산이겠죠. 단어 외우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